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 숫자가 엄청 많아. 10부터 20까지 한 10개 정도 되는데, 그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는, 뭐야? 분모에 2나 5 말고 다른 소수가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거 세시면 돼요. 10은, 10분의 3은요, 2 곱하기 5분의 3,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2나 5만 있으니까 유한소수다. 그죠? 11분의 3은, 이 자체가, 뭐니? 2나 5가 아닌 소수잖아. 그래서 얘 둘. 12분의 3은, 얘는 4 곱하기 3분의 3인데, 이렇게 약분하면 4만 남죠? 그럼 4는 2의 제곱분의 3, 이렇게 되니까. 얘는 유한소수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, 그럼 숫자를 한번 쭉 써봐. 10, 11, 12, 13, 14, 15. 근데 이거 다쓸 필요 없고. 없긴 한데. 그래도 16, 17, 18, 19, 20 이렇게 돼 있다. 그 중에서 소수, 얘 소수, 얘 소수, 얘 소수잖아. 약분이 안 되죠.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는 나타낼 수 없어요. 일단 요거 3개 되는 거고. 17도 소수네. 얘도 되고. 그 다음에 2나 5로 돼 있는 건 지워. 얘는 안 돼. 그치? 4, 5, 20이니까 얘도 안 돼. 4, 4, 16이니까 얘도 안 돼. 그 다음에 3, 5, 15인데 3이 나눠지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. 그죠? 3, 4, 12 얘도 안 되죠? 그럼 14는 2, 7에 14인데 7이 안 없어지잖아? 거기에 둡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래서 다섯 개. 생각하시면 됩니다.